백브리핑 시 시각각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1%대 상승하면서 2730선대까지 회복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내리면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네, 지금 코스피 흐름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가 273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10분 기준으로 0.81% 오른 2732.02에서 거래 중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사들이고 개인은 차익 실현 중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한 영향이 큰데요. 종목별로는 철강 업종이 급등 중입니다. 러시아군이 유럽의 최대 철강 공장 중에 하나인 아조브스타를 공격하면서 국내 철강 업체들의 수출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엿새째 상승하면서 장중에 40만 원대를 회복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매수에 0.62% 오른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4원 오전이 내린 1214원 오전에서 거래 중입니다. 미국의 긴축 행보에 환율이 이번 주 들어서 급등세를 보였지만 월가에서 시장의 펀더멘탈이 예상보다 단단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아시아 주요 증시 어떻습니까? 네,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2%대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기준으로 2.64% 오른 27,942.62에서 거래 중인데요.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는 중국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 조치에 기대감을 거는 매수세가 몰리면서 0.29% 상승하고 있고요. 홍콩의 항셍 지수도 1.74% 오른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서인입니다.